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지체장애인협회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2022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대회 개회식을 열었습니다. 16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확실한 장애인 복지, 희망의 동반자를 표어로 협회 이념과 발전사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장협은 지난 36년간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토대를 구축하고 장애인 정치 세력화와 장애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김광한 중앙회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협회 발전사를 설명하며 그동안의 경과를 밝혔습니다. 우리 지장협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미래의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세워가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매년 정책 제안서를 내고 체계적으로 건의하며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동시에 나아가 주체적인 서비스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인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선택권과 구매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 전국 장애인 지도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치하하는 감사패 수여, 서울시장 표창,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복지TV 뉴스 허순용입니다. 국내외 장애인 수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2022 노 리미츠 인 서울이 개막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생동감 있는 국내외 장애 예술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이음센터에서 2022 노리미츠인 서울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노리미츠인 서울은 국내외 장애 예술의 흐름을 살피며 새로운 상상력을 발굴하는 장애 예술 플랫폼입니다. 특히 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실험 예술, 장애예술의 접근과 교차를 경험하는 기회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을 비롯해 전시, 공연 등 대중과 호흡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영희 이사장은 장애와 예술가의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 안에서 상상의 확장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 장애라는 것이 예술 안에서 얼마나 큰 상상에 확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장애 예술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새로운 장르가 될 수 있고 그 장애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오브제로 다양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 예술을 향한 대중들의 관심도 함께 독려했습니다. 그런 관람을 통해서 어떤 예술에 대한 상상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예술가로서 또 장애 예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경기를 나서는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 통합 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우주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득점을 위해서 스틱으로 격렬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 주관한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 통합 스포츠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으로 이루어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평등 가치의 목적을 두고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스포츠의 확산과 그리고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동아시아 4개 팀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나 이번 대회는 국내 통합스포츠단 29개 팀 370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5 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4월에 진행된 2023 스페셜올림픽 하계대회 통합스포츠 선발전의 기록과 합산하여 내년에 열리는 2023 스페셜올림픽 세계 하계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꼭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국가대표를 꼭 한번 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하게 포항 명도학교를 초청해서 이벤트 경기도 진행합니다. 스페셜 통합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대회를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자신감을 생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문화부스와 문화의 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2022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국제통합스포츠대회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인제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자살 예방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5일 원주시청에서 2022년 원주시 자살 예방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원주시장과 원주시 건강복지센터, 원주세브란스병원 생명사랑대응센터,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참가했으며 원주시 자살예방사업과 국가자살예방사업 등 여러 분야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원주시청의 로비가 노인들의 작품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난 13일 원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제1회 원주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어르신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노인돌봄 응급사업 수행기관 4개의 기관이 주관했으며 원주시가 주최했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노인돌봄 응급사업을 수행하는 4개 기관에서 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9월 17일 도박 중독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도박 중독 추방의 날 열린 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학생들은 서울 망우역 광장에서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OCO 중독 예방 활동단의 정기적인 사회 참여 세 번째 활동입니다.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독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유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기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발족된 OCU 활동단은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선정한 사이버대학 최초의 청년 도박 문제 예방 활동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중독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지역 나눔의 지역 사회의 나눔으로 실천을 하고 좀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상담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오카리나 연주팀도 재능 기부로 학생들의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다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다 설문을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간단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독이 아닐까 아니면은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거를 하고 이제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중독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상의 잘못된 습관이 중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우선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체육대회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열렸습니다. 활기찬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7일 의정부 영석고등학교 체육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50여 명의 아름다운 자원봉사자들의 운동회 아자체육대회가 7년 만에 열렸습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통하여 체력을 기르고 그 체력을 통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봉사와 지역경제에 많은 참여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만 의정부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참 일꾼들입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신나는 운동회를 개최해 봉사자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렵고 그리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을 만나게 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정부를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드는 그리고 끈끈한 아교처럼 우리 사회를 묶어주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질럽고 살맛 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데 저도 앞장서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조하는 모습도 커다란 공을 굴리는 모습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즐기는 봉사자들은 아이들만큼 행복해 보입니다. 의정부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게임도 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쉬워 보이는 경기이지만 마음을 모아야 제대로 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승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즐거운 함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자원봉사자들의 즐거운 열정 충전. 그 열정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지켜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북 남원시 아트센터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남원아트센터가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남원 KBS 방송국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남원아트센터는 10월 말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특색 없는 경관과 침체된 분위기로 인해 찾는 이가 적어 외부 공간 조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경관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남원아트센터 이용객 모두가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색 있는 경관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도시 미관에 기여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이 경관 개선을 통해 좀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변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이 인공지능 도서기술을 도입해 효율적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김제 시립도서관이 인공지능 도서기술 장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서비스는 플라이북 스크린과 문학 자판기로 플라이북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 성별, 연령, 관심 분야, 기분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문학 자판기는 높이 1m의 크기로 버튼만 누르면 시, 수필, 소설 등 고전 및 현대 문학 작품의 명구절이 인쇄되어 나오는 서비스로 사랑과 위로, 재미, 휴식 등 취향에 따라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차 혁명시대에 맞는 변모하는 도서관을 보여주고자 김제 시립도서관에서는 플라이북 스크린과 문학 자판기를 도입하였고요. AI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께서 작은 위로와 힐링이 되는 도서관을 이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연숙 시립도서관장은 독서는 글에 대한 친숙함과 함께 상식과 교양, 그리고 문학적 감성까지 쌓을 수 있는 취미활동이라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해 위로받고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AI 도서 시스템은 김제 도서관의 새로운 문화정보의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도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호남이 손을 맞잡고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순천시는 부산시와의 연대를 통해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와 세계 박람회 유치는 물론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부산시와 함께 2028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여수에, 2030 세계 박람회는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3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8년 11월 개최 예정으로 198개국 정부 대표, 국제기구, 비정부조직, 언론 등 약 3만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환경분야 국제행사입니다. 내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둔 순천시는 부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경남 지역 관광객 유치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도모하고 부산시는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인증엑스포와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이미 개최했던 도시로 이러한 경험의 교류를 원한 부산시의 주도로 협약이 추진됐습니다. 지리적 경계를 넘어 남북권 화합에 앞장서게 된 전남도와 부산시의 이번 업무 협약이 영호남권 공동발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외 우수 사례를 본받아 전남형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모델 개발 추진에 나섭니다. 보도에 김정현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하는 해외 선진지 사례를 거울삼아 전남형 공존 모델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전북도와 목포대, 군산대 등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에 도전해 해역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공존 모델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해 국비 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실시한 사례 조사에는 해외 선진 해상풍력단지와 연구기관을 방문해 수산업과 해상풍력발전 공존 모델 개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역별로 서해안형과 남해안형으로 나눠 서해안형은 공존형 어선업 모델과 양식업 모델로 개발하고 남해안형은 양식 관광업 병행 모델을 적용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존 모델을 마련합니다. 전남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별 가능한 어구어업과 풍력단지 내 양식장 간격 등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형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표준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라 전남도 수산업과 에너지의 공동 발전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20년간 한국 공예의 미를 수놓아온 김인영 작가의 작품들을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화려한 나비들 사이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은 꽃잎이 싱그럽습니다. 바늘을 사용해 직물에 오색실로 무늬를 놓은 작품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지만 실로 수놓은 작품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세자매 작업실에서는 퀼트, 전통자수, 프랑스자수, 비즈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이 다채로운 색감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 땀의 바느질로 오색찬란한 생명을 불어넣는 김민영 작가. 지난 20년간 자수에 관한 노력으로 단순한 수공예품의 차원을 넘는 예술적인 작품으로 한국 공예의 미를 꽃피우고 있습니다. 세자매 작업실은 성인부터 청소년, 어린이까지 핸드메이드로 할 수 있는 공예 창작품들을 연구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창업에 관련된 멘토링 수업도 하고요. 또 진로 체험 프로그램도 수강하고 있는 그러한 공방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프랑스 자수를 오랫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정말 전통 한국 자수를 또 연구하고 싶어서 지금 그 작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틀을 이용한 수놓아진 공예품은 이채로운 빛깔로 용도와 쓰임새에 맞게 다양한 문양으로 표현돼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김민영 작가는 거리예술 가로수 뜨개사업 감독 등 문화공예활동과 자수공예강사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비즈공예와 천연화장품도 선보여 다양한 한국공예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고 형형색색으로 수놓아진 작품들은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은은한 향기를 전해줘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선선해진 가을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만날 수 있는 노 리미츠인 서울 행사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등 여러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 장벽을 허문 만남이 모두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